보람상조가 지난 22일 결합상품 없이 본질에 충실한 클린서비스 캠페인 실시를 재차 발표했습니다.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부 상조회사들의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 및 결합상품 끼워 팔기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에 보람상조는 순수 상조 상품만을 제시하며 올바른 상조 문화의 정착과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클린서비스, 신문고 제도 등 업계 선도 기업으로서 다양한 노력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 앞으로도 고객 감동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람상조의 노력을 기대해봅니다.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TV 이원재 기자였습니다.